7월 5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선 포성과 함께 예루살렘 전 지역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중동연합군이 포병대를 활용하여 대규모로 포격을 가한 것이었죠. 이스라엘군은 당장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차츰차츰 막아내곤 있지만 그 피해가 쌓이고 쌓여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이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중동연합군이 잘 준비된 방어진지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해 이스라엘군의 탱크를 효율적으로 박살내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전차 부대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차 부대의 60%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은 출혈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인구 문제로 인해 보병이 부족했었고 포병의 지원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대전차 호기의 활약은 전 세계 군 지휘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작 1-2억 원으로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전차를 파괴했으니까요. 그래서 중동연합군도 치밀하게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아 대전차 호기를 철저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전선에서 활약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차 부대에 큰 피해를 낳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수한 공군력으로 전세를 뒤집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연합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한 전쟁으로 상당히 군사 도시화가 된 도시였습니다. 건물 곳곳에 숨어서 총을 쏠 수 있는 총안을 마련하기도 했었고요. 건물을 통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건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선 피터지는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공군의 소티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해오다 보니 지상군의 전선이 조금씩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시리아군은 골란고원을 돌파해버려서 전선 모든 곳에서 공군의 도움이 필요했죠.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누적된다면 전쟁에서 패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압도적인 전투의 승리가 필요했. 그렇다고 해서 중동연합군의 피해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동연합군도 빠르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병사들을 사지로 밀어붙여버린지라 출혈이 많았을 뿐더러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어서 전세계의 압박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너무 밀어붙일 경우 미군이 전면 개입하거나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중동연합군 둘 다 빠르게 전쟁을 끝내야 했죠. 결국 양측의 이런 이해관계로 인하여 양측 모두 예루살렘으로 직결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의 결전으로 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넬료 소령도 이러한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죠. 포격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예루살렘의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연합군의 대규모 공군이 투입되게 됩니다. 지난 전투 때보다 훨씬 수가 많았죠.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받은 최신의 전투기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고넬료 소령을 포함해 이스라엘 공군도 예루살렘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상공은 전투기들의 도그파이트로 난장판이 되었죠. 곳곳에서는 미사일 소리가 심없이 들렸고 전투기 소리도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질적으로 우위다 보니 중동연합군이 다소 밀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중동연합군은 이스라엘 공군에게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뒤로 점차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빠른 속도를 말이죠. 이스라엘 공군은 여기서 중동연합군의 공군을 괴멸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중동연합군을 쫓아가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고넬료 소령은 예루살렘 상공만 지키라고 했지만 고넬료 소령의 지휘를 받지 않은 몇몇 비행대가 예루살렘 상공을 이탈해 폐주하는 중동연합 공군의 딜에 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동연합군의 유인이었습니다. 중동연합군은 숨겨뒀던 대공미사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군기들을 하나하나 격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중동연합군은 러시아로부터 수십 대의 S-400 지대공미사일을 받았습니다. S-400은 항공기를 90%, 탄도탄을 80%, 탄두 등 구성품은 70%의 최소 명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구성이 복잡하고 거대해졌기에 가격이 상당했지만 러시아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싸게 중동연합군에게 팔았죠. 그런데 이런 S-400 대공미사일들이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일제히 격추해버린 것입니다. 중동연합 방공군의 지대공미사일에 하루 만에 전 보유 대수의 10%가 넘는 전투기를 상실하는 참담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끌어주었던 우수한 공군력에 기대기도 힘들어진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공군력이 마비가 된 것을 확인한 중동연합군은 예루살렘으로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만 함락시키면 이 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낼 수 있었거든요. 곧이어 중동연합군의 지상군이 예루살렘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인 포격과 더불어 중동연합군의 보병대와 기갑부대도 들어가게 되었죠. 역시나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현대의 시가전은 상당히 방어군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여러 구조물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도시는 천연 요새나 다름없죠. 심지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핵무기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숨어 방어하면 공자 입장에서는 방 하나하나 수색하며 소탕이합니다. 무엇보다도 방자가 IED나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면 인명 손실은 배가 되죠. 중동연합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피해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가전이 다소 부담될 수 있었으나 중동연합군은 이러한 피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도 처절하게 막아내고 있었죠. 심지어 제공권도 중동연합군에 넘어간 상황이지라 중동연합군이 피해가 크긴 크더라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떻게든 막기 위해 매복이나 부비트랩을 활용하며 중동연합군을 막아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예루살렘에서 무력화되자 고넬료 소령은 자신의 비행대를 보고 어느 정도 안심합니다. 자신의 지휘하에 있던 공군기들은 무리하게 중동연합공군을 추격하지 않았거든요. 이때 고넬료 소령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제공권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자살행위와도 같았죠. S-400 대공미사일이 어디에 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비행대로는 제공권 확보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상부의 명령은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소령은 작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베르쉐바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방공군에게 연락을 걸고 피해를 본 공군 비행대에 연락해 자신의 작전대로 해
해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고넬료 소령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해 다들 받아주고 있었죠. 그리고 고넬료 소령은 자신의 비행대를 확인하며 훗날의 전투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난장판 속에서 이스라엘은 꾸역꾸역 중동연합군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총동원령도 진행되었기에 수만명의 예비군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중동연합군의 위세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예루살렘을 넘어서 골란고원에서도 중동연합군이 밀고 들어오는 형국이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넬료 소령의 비행대가 제공권 재확보를 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상공에서 치열한 도급 파이트가 벌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고넬료 소령의 비행대만으로는 예루살렘 제공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수세에 밀려 고넬료 소령의 비행대가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죠. 심지어 몇몇 공군기 들도 격추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고넬료 소령은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중동연합공군은 이미 제공권 확보도 된 상황이다 보니 고넬료 소령의 뒤를 따라가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방공군이 일제히 불을 쏘아 중동연합공군기들을 족족 격추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공군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안갚음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국 곳곳에서 긴급 출격한 이스라엘 공군기들과 최신의 전투기들까지 전부 다 투입하여 예루살렘 제공권 탈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넬료 소령도 다시 기술을 꺾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군도 전진 배치 되며 서서히 중동연합 공군을 압박해 나왔죠. 하늘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멋있게 다시 제공권을 확보해 나가며 중동연합 공군을 밀어내는 모습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활용하여 중동연합군의 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공권 탈환에 집중하게 됩니다. 고넬료 소령은 중동연합군의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이들을 다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대공 미사일도 없었기에 정예 파일럿들만 소수를 끌고 중동연합 공군의 테로를 빠르게 이동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은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공 미사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추격 했기에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중동연합 공군에 포위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죠. 테루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고넬료 소령은 폐주하는 중동연합 공군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소수의 기체로 수십 대 공군기를 상대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저 멀리서 쫓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중동연합 공군을 모두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고넬료 소령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주어야 했습니다. 고넬료 소령은 이들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끌게 되죠. 하나씩 하나씩 미사일로 격추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고넬료 소령이 밀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죠. 고넬료 소령의 기체도 피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전이 실패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그 순간에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기들이 도착하며 고넬료 소령의 비행편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F-35도 도착해서 일방적으로 중동연합 공군기들을 학살하고 있었죠. 타이밍이 맞지 않아 소수의 기체가 살아 돌아가는 데 성공했지만 이 정도의 승리는 값진 승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제공권을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고넬료 소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여러 대의 공군기를 상대하다 그만 전사한 것입니다. 고넬료 소령의 유해도 찾지 못했죠. 이 소식은 그대로 이스라엘 군부로 타전되게 됩니다. 군부는 군인들의 사기를 걱정해 이 사실을 철저히 기밀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전되는 날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리려고 생각하게 되죠. 영웅의 씁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공권을 확보한 데 성공한 이스라엘 정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곧 전세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골란고원 등 사방에서 중동연합군이 밀려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마지막 보루인 미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모습에 시큰둥했죠. 왜냐하면 신냉전에 돌입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결국 이스라엘 정부는 전술 핵탄두 조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특급 비밀이어야 할 핵무기의 주민은 그다지 비밀스럽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차하면 중동연합군의 수도에 핵무기를 쏴버리겠다는 협박이자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됨으로써 핵전쟁이 발발해 3차 대전이 발생하기를 꺼리던 미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계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핵을 쏘지 않기로 마지노선에 그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핵을 쐈다간 러시아와 미국이 분노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 공인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핵을 없애라는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국무부에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대놓고 핵무기를 조립하자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에 연락을 취해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자고 밀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나토의 최전선에 배치된 병력을 그리스로 전진 배치하고 미 해군 항공모함을 활용하여 이스라엘 근해로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쯤에서 전쟁을 끝내려며 중동 연합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결국 우발적 핵전쟁을 우려한 세계 각국이 중동에서의 중재를 이어나가며 두 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경멸로 시작된 전쟁은 파멸로 끝나게 되었죠. 이때 다수 이스라엘군 장교와 장군들이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 중대장이 전사하지 않은 부대가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렇다보니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강경한 노선 대신 유화적인 노선을 밟으며 팔레스타인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내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비유대인들에 대한 권리신장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중동연합은 더 끈끈해졌습니다. 다만 피해가 너무나도 커서 한동안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아랍연맹이 끈끈해져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도 했었죠. 고넬료 소령은 종전을 한 후 언론을 통해 고넬료 소령의
활약상이 전해지면서 전쟁 영웅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소령이 격추한 전투기만 해도 28기나 되었죠. 현대전 최고의 에이스였습니다. 라몬 공군기지도 고넬료 소령의 이름을 따 고넬료 공군기지로 바뀌었죠. 물론 고넬료 소령이 전사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만끽할 수는 없었으나 고넬료 소령과 같은 차별받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차별받지 않는 민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고넬료처럼 오늘날의 고넬료 소령도 이스라엘에서 큰 위인으로 기억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령으로 끝까지 예루살렘을 수호하겠죠.